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코너죠.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키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 예, 아진산업을. 아진산업, 예. 예, 2,740원에 샀어요, 10%로. 10%로 2,740원에. 아니, 예. 10%인가? 비중 10%로 그럼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실 좀 보고 계신데. 네네. 아, 계속 시세가 안 놔주네요. 매수하시고 네네.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2-3주 전에 하셨을까요? 그래도 한 보름 지난 것 같은데. 보름 지나셨어요.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예. 굉장히 춥죠? 아, 예, 그럼요. 너무 날씨가 추워요. 추운데 주식이 팍팍 올라가야지 안 추울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네, 아진산업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는 계시죠, 혹시? 모르겠어요. 뭐 몰라요. 예, 자동차 차체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7월 달하고 8월 달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한번 줬었죠. 예예. 그때 이제 일본 무역 전쟁, 그죠? 일본 무역 전쟁에서 이제 탄소 섬유를 갖다 생산한다 해서 그 모멘텀으로 잠깐 움직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일본하고 이제 협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협의하잖아요, 지금. 네. 과장급, 예, 과장급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모멘텀 요소 쭉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 예.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해요. 작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같은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89억에 당기 순이익이 112억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올해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20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예, 기아차 텔루라이드 수주가 굉장히 열풍이 불고요. 그죠? 그다음에 소나타 신형 소나타하고 K5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 매출도 3천억대를 갖다가 회복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7-8월 달에 이 테마로 안 엮였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주식인데 테마로 엮이는 바람에 그때 물린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세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2,740원이면은 지금 2,520원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비중 10%면 그냥 들고 계시고요. 이건 손절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자 오너가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요. 오너분이 1998년도 IMF 있었잖아요. 97년도에. 그때 IMF 때 그때도 직원들을 전혀 한 명도 해고를 안 하고요. 오히려 생산량을 조절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극복한 회사입니다. 아, 그 정도로 오너 마인드도 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아, 예. 예, 현대차 1차 벤더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거고 매출도 3천억대로 회복할 거로 보이니까 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코스닥이 좀 움직일 거로 보여요. 대주주 매도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때 돼서 움직여가지고 1월 달쯤에는 굉장히 좀 시세가 나올 거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3,1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은 3,100원까지 충분히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좀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예, 궁금한 거 없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니까 전혀 걱정할 종목 아닙니다. 아, 예, 아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원시원하게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 편해지셨죠? 아, 예, 아이고, 그냥 마음 그냥 놓일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다행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3,100원인데 상단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내용은 정리해드리고요. 혹시나 또 출렁출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진산업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예, 예, 그럼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 아이고, 이거 못 파셨네. 예. 예, 예. 올라갈 때 사셨어요? 떨어질 때 사셨어요? 올라갈 때 샀거든요. 아, 예, 예. 좀 더 가겠지 하고 두셨네요, 그러면. 막 급등할 때 그때 한 중간쯤에 따라잡으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 좀 지지해 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다시 상승할 줄 아시고. 예, 예. 그리고 계속 쭉 빠져가지고 일단 손을 놓으시게 된 것 같은데. 일단 HLB 생명과학은 그 HLB의 자회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HLB랑 거의 주가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보세라닙 관련해가지고 임상 진행을 하고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절차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절대 그 신약 개발 실패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FDA 쪽이랑 NDA를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들을 주고받으면서 신약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저점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이걸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근데 최근 좀 조정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아마 신약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상승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HLB 자체가 워낙 중간중간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은 중간중간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밑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있잖아요. 예, 보통 한 15억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수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절 물량 그런 게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항암제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3차 항암제입니다. 3차 항암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를 모두 사용한 환자가 3차 항암제를 맞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시장 가치가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한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장 가치가 뭐 몇십조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약간 오버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연 한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주가를 봐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이 조금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대장암이라든가 뭐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추가 임상이 진행되면은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신청한 거는 위암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저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000원 정도 구간을 밀려나게 되면은 상승하기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절가를 1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오히려 17,000원을 안 찍고 지금 현 구간을 좀 유지해 준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일단은 12월 자체에 상승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한 1월, 2월 그때 가서 이제 NDA 즉 신약 개발이 이제 진행이 나올 거거든요. 제 생각은 2월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요? 예. 지금 내년 상반기 내에 이제 신약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쯤이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결과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건 뻔한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거죠.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기보다는요. 예. 2만 원 밑에 한 18,000원 구간 왔을 때 그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HLB 생명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상승 전환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18,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요. 예. 평단을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부근 맞춰놓으시면은 1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이제 NDA 관련해서 좋은 뉴스를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때 좀 갖고 계시다가 아마 전고점을 다시 깨긴 힘들어 보이고요.
중장기로 그래도 한 3만 5천 원 위에 정도 오게 되면 좀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3만 1월 말 정도 되면 3만 5천 원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1월 한 중순까지는 상승이 좀 힘들어 보여요. 다만 1월 초가 되면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적어도 12월을 한 달은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될 거고요. 예, 1월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18,000원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 예, 근데 18,000원에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이게 17,0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 네, 그런 거 보면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 부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12월은 좀 힘들 수 있다고 하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HLB 생명과학까지 전화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시고요. 먼저 오성 첨단 소재부터 볼까요? 매수가 3,2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손실폭이 좀 깊으세요. 송기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테마할 때 뉴프라이드라는 종목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컬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카이스트랑 대마 추출물을 갖다가 예, 의료 목적의 대마 추출물을 갖다가 그 계약을 했어요. 활용을. 그래서 이제 대마초 테마로만 좀 움직이고 기업 분석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사실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일정한 뭐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좀 테마로만 움직이는데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 차트 분석을 해서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 날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상한가를 가고서 그 상한가를 종가를 거의 이탈을 안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월 5일 날 상한가 간 자리가 2,500원이 지지값이거든요. 그 2,500원을 안 깨지면은 다시 한번 3,000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들어온 세력들도 지금 아직 채 나가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코스닥은 좀 불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단으로 610까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이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이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이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2,500원을 손절을 깨지게 되면은 거의 2,0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2,500원 손절가로 잡고서 목표치는 전고점인 바로 전고점인 3,100원 정도 여기서 좀 종목 교체하는 전략 세워드릴게요. 예예. 예. 3,100원 정도에서 종목 교체 의견 나왔고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부터 챙겨드립니다. 하단 2,500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문의 주셨는데 아마 에이프로젠 KIC일 거예요. 가격이 가까워서요. 2,700원에 20%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손실폭이 만회되고 있는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더 갈까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매수가가 예. 낮으셔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 종목을 오래 보유한다거나 장기간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뭔가 큰 수익을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 제약, 그다음에 관련사가 좀 몇 개가 있죠. 옛날 슈넬강 생명과학 비롯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바이오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제철소 장비 이쪽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 그 다이노나라는 면역 항암제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혈액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이슈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순수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 하락이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주가를 보면은 예, 한 2019년 초부터 해서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 최근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이 거의 9%에 육박하고요. 지금 뭐랄까 그 딱히 좋은 호재 없이 그냥 수급만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상승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종목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고 좀 단기 수급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2,7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2,800원 정도 도달하면은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종목이고 그만큼 매물대도 많고요. 그리고 막말로 신용 비율도 너무 높기 때문에 조그만 상승 나와도 수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2,800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움직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손절가는 금요일 날 저점을 찍어줬던 이제 2,300원 구간, 2,300원 구간을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2,300원,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 2,800원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 초에 급락 나왔던 분의 어떤 반발 매수세 격에 네. 반등세이다라는 진단이에요. 보수적인 관점 챙겨주셨고요. 그래도 반등 시 매도 의견 체크해드립니다. A프로젠 KIC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휴림로봇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155원에 비중 30% 약 손실 보고 계신데요. 휴림로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기훈 전문가님. 예, 휴림로봇 비중이 30%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네요. 휴림로봇은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고요. DST 로봇에서 이제 사명을 바꿨죠. 예전에 굉장히 좀 사명을 몇 번 바꿨습니다. 동부 로봇이었다가 다사 로봇, 동부 로봇, DST 로봇, 이제 휴림로봇으로 바뀌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11월 달에 움직인 이유는 예,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시장이 11월 초에 중순경에 좀 쉴 때 그때 정치 테마주가 잠깐 움직일 때 그때 움직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움직였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전문 회사고 얼마 전에 이제 퍼스널 로봇인 템이라는 걸 런칭을 해서 초도 물량으로 완판을 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꽤 그래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은 아직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테마로만 좀 움직였고 지금 매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 비중은 좀 이런 저가 주는 비중은 10% 이상은 좀 하시는 게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거로 보이고요.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 주 말에 이제 총리를 김진표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총리를 바꾼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확정적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당으로 복귀하면서 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맡아서 일정 부분 내년 4월 총선에 역할을 할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이 휴림로봇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거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가 1155원인데 13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13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예. 그래서 비중을 만약에 계속 좀 하고 싶다 이 종목을 그러면 비중을 1300원 가면은 20% 덜어서 그러니까 10%만 가지고서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서 전고점까지 1500원까지는 노려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1300원 기억해 주시고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 매수했는데요. 향후 전망 목표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이거 2차전지 네. 관련인데 좀 오늘 흐름이 약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차전지 치고 흐름이 약하죠. 예, 오늘 중국에서 2차전지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도 괜찮은데 지금 의외로 흐름이 좋지 않죠. 근데 전에도 한번 중국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2차전지 보조금을 한국 업체도 지급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했지만 결국 실제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러한 심리 자체가 이러한 종목의 상승도 제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차트를 보면요. 5,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10배 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상승한 상황에서 많이 안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단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권 요구간에 매수하신 걸 보이시거든요. 아무래도 보면 거의 최고점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예, 박스 하단이 35,000원 부근, 박스 상단이 41,000원 부근. 지금 이러한 흐름이 거의 1년째 유지되고 있죠. 이러한 점은 모멘텀은 있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는 상승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진 메터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응급제 관련 코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나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하는 종목인데 최근 외인 연기금이 굉장히 좀 줄곧 매도를 하면서 상승이 좀 힘들어온 상황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망하다고는 하나 좀 정체되어 있어요. 모든 투심이나 세계적인 상황 그리고 SSD의 계속되는 화재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투심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심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확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마 상승이 힘들 것 보이고요. 아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습니다. 53,000원. 그래서 지금 올라봤자 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지 좀 지수 상승이 나와야지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지수 추종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42,000원이 고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극적인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은 좀 상승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약간 보류적인 입장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매수가까지는 상승이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중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신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나 하락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 일진 머티리얼즈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아, 문자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요? 예. SK하이닉스가. 아, SK하이닉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5,200원에 샀습니다. 아이고,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한 20%. 20%. 지난달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11월 5일 날. 아이고, 최근 고점 찍었을 때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송기훈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5,200원이네요. 20%네요. 예. 고점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좀 굉장히 많이 못 가고 있죠, 지금.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바닥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바닥을 다지고 터널라운드가 가격이 될 예정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이닉스는 온리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예, 예. 하이닉스 이 차트하고 제가 잠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거든요. 파란색이 가격이 예. 빨간색이 예. 하이닉스고요. 예, 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하이닉스랑 움직임이 똑같죠.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는 예.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 실적이 상반기에서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턴어라운드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메모리 가격 바닥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예. 공통적으로. 예. 그래서 주식은 근데 먼저 움직여요. 항상. 예. 가격이,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옵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빠르면 6개월 정도, 늦으면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충분히 저는 이거
전고점을 86,500원을 돌파할 거로 봐요. 예.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12월 달은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미국 그 관세 협정도 있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15일 날 협정이 안 되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추가 관세를.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증폭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러면서 좀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 좀 안 급하시면은 내년 한 3월 달까지만 들고 가시면은 전고점은 예, 충분히 돌파, 예, 9만 원까지는 예. 충분히 보인다고 봐요. 예, 예, 예. 예, 그때 가서 파시면 될 겁니다. 안 편히 예. 들고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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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길게 들고 가시다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세스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실까요? 캠트로스요. 캠트로스 매수가 하고. 예. 네, 3,820원입니다. 3,420원 비중 어느 정도세요? 3,820원이요. 3,820원의 비중은요? 네, 20%요. 20%.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윤 소재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예. 했는데 매수가 가져올까요? 그러게요. 김재윤 전문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상담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장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캠트로스 그 일본 수출 제재 관련 주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이슈가 네. 많이 희석이 됐잖아요. 네. 예, 지소미아도 연장을 했고, 아 연장은 아니지만 유예를 했고, 그리고 12월 중에 또 한국과 일본의 회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네. 수출 제재 관련해서 계속 정부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출이 제재돼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트로스는 케미컬의 그 캠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학회사입니다. 화학회사. 네. 그래서 뭐 폴리머 소재 재료, 반도체 재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 수출 제재주 그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원래 애초에 이 종목은 좀 시장에서 그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예,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은 그 올해 7월 달부터 8월 달만 반짝하고 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재료로 또 한번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나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도 공매도가 있어요. 예, 지금 3,200원대부터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상승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매도를 하고 그 외국인이 사면은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막 사면 상관없는데요. 개인들이 파는 거를 밑에서 받고만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그 호가를 계속 이렇게 매수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는 물량만 외국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을 굳이 올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마찰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새로운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와서 3,000원, 3,200원만 올라와 주게 되면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예.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좀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아이고 급하셨어요. 예, 캠트로스 보수적인 관점 챙겨드렸고요. 문자 하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전자 문의 들어와서 봐드리겠습니다. 3번 전자 3,1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송기훈 전문가님 예, 체크해 주시죠. 예, 3번 전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대선 테마주로 움직였거든요. 이낙연 예. 총리 관련해서 이 서울대 이 사내이사 중에 한 분이 서울대 74번 동기라고 해서 움직였는데 좀 황당한 이슈로 좀 움직였는데 마찬가지로
세력은 들어와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보통 대선 테마주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번 주 말쯤에 총리가 새로 지명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김진표 의원으로 확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총리는 이낙연 총리는 당으로 복귀해가지고 이 선대위에서 일정 정도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내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올 거로 보여요. 이낙연 관련 대선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3분 전자 매수가가 3,100원인데 3,1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고요. 비중이 이런 테마주로 30%씩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하시게 되면 좀 10% 미만으로 좀 하시고요. 3,1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목표치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지금 살까 하시는 분들 매수 가능하다 보세요? 매수 2,500원 손절가 잡고 매수는 좀 가능하, 접근은 가능, 많지는 않지만 5%에서 10% 정도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2,500원 손절가는 대신 칼같이 좀 지켜주셔야 돼요. 변동성 있는 종목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추가 질문까지 드려봤습니다. 3번 전자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